제가 막상 농사를 지어보니까 편한 게 아니고 아 농사는 과학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. 와. 그래서 과학을 이렇게 다루려면은 네. 배워야 되겠더라고요. 예예 예, 예. 이제 색깔이 나면은 네. 한 5일 정도만 햇빛이 나면 아. 빨갛게 돼요. 아 금방? 네 금방 빨갛게. 5일만에? 예. 원래는 비가 많이 온 것 같은데 사과 작황은 좀 어때요? 네 금년에는 연초부터요 꽃이 피어서 수정이 될 때부터 늦서리가 많이 와가지고 수정불량이라고 그러는데 네. 그게 숫자도 적고 사과가 예쁘지도 않고 그랬어요. 더웠다가 또 이제 가을 장마가 시작됐거든요. 그러니까 병해충갈 피해도 더 심하고 네. 가을 장마는 하나도 도움되는 게 없거든요. 네. 이제 가을 장마가 지금 어제까지 계속 비가 왔거든요. 오늘 마치 이렇게 날씨가 좀 좋은데요. 우리 과수농가는 과수농가대로 어렵고 또 채소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참깨하는 분들은 참깨를 말릴 시간이 없어요. 아, 햇빛이 안 나서. 예, 예, 계속 비가 오니까. 대표님 이거 다 따도 되는 거예요? 이렇게 이제 잎을 따주면 네, 네. 잎이 덮고 있는 과일 부분이 아. 이제 햇빛을 받으면서 네. 이제 색이 예쁘게 나. 아, 네. 이제 지금부터 색깔이 나야 이제 추석에 네. 요 사과를 이제 또 추월할 수 있어요. 아. 사과 농가 중에 그랜드슬램을 최초로 달성하셨다고 하시는데 그건 어떤 거죠? 정부에서 농민들한테 주는 인증 제도가 세 개 있습니다. 이제 제일 높은 게 명인 제도고 그 다음에 마스터 제도고 네. 그 다음에 신지식 농업인 제도거든요. 세 가지 제도가 있는데 저희가 그 사과 품목에서는 제가 전국에 최초 또 아직까지 저 혼자 그 세 가지 인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그 명인 하시는 거 되게 힘들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거를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? 네, 처음에는 뭐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한 게 아니고 옛날에 이제 흔히 하는 이야기가 할 거 없으면 구멍가게 하지. 구멍가게 안 되면 농사짓지 그랬거든요. 그렇게 농사짓는 것을 편하게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었거든요. 제가 막상 농사를 지어보니까 편한 게 아니고 아 농사는 과학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. 와. 그래서 과학을 이렇게 다루려면은 네. 배워야 되겠더라고요. 그냥 해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배움이 있는 곳은 다 찾아다녔어요. 찾아다니고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아 이런 인증 제도도 있구나 응시하고 또 교육받고 응시하고 교육받고 응시하고 제가 명인 두 번 떨어지고 삼수를 했는데요. 아, 네. 저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네. 명인 된다고 뭐 월급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막 대단한 어떤 혜택도 아닌데 왜 이것을 하려고 하냐 그러고 물어보시대요. 네. 그래서 내가 딱 두 가지 대답했어요. 명인이 사과 농사에서는 가장 최고 이치고 네. 그 다음에 몇 번 떨어져도 이렇게 도전하는 도전 정신을 저희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가정 교육적인 측면이 하나 있었고 실은 나는 좀 억울한 게 있거든요. 네. 우리 집에서는 인증을 잘 안 해요. 명인, 마이스터, 신진식인 전국에 나 혼자 가지고 있는데 네. 별로 이렇게 인증을 안 해줘요. 어떻게? 그런데 나가면요 밖에서는 네. 명인님 짱이야 최고야 네. 특허감이야 그러거든요. 네. 그러니까는 훨씬 나가면 더 재밌어요. 아, 그런데 못 나가게 해요. 나는 자꾸 나가고 싶은데. 아. 나가고 나면 일은 나 혼자 해야 되잖아. 그래서 혼자서 일하고 있으면 행여나 들어올라나 행여나 이 모임 저 모임 뭐 공부하러 다닌다고 맨날 다니고 일하는 건 저 혼자 일하니까 네. 그래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. 이제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열심히 사모님 걸 도와주셔야겠는데. 예, 예. 그래서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
또 밥도 하고 뭐 다음날 밥은 안 한 것 같은데요. 어, 밥은 안 하셨다는데요. 아 그러네요. 밥은 안 한 것 같아요. 되게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눴는데 그럼 대표님 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? 큰 농사 지으려고 계획할 때 이제 그때 꿈이 지금도 동일하거든요. 제가 이렇게 어릴 때 클 때 우리 부모님 세대는 농업을 아주 홀대했어요.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저보고 농사 짓기 싫으면 공부해라 그랬거든요. 내가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구경수 해가지고는 먹고 살 것 같지가 않아요. 얘는 나와 같이 농사를 짓고 살아야만이 이게 뭐 안정되겠다 해서 이제 농고도 보내고 농대도 보냈는데 그 꿈 속에는 뭐가 있었냐 그러면 내가 아주 농사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노하우를 가지고 그 노하우를 우리 아들한테 물려주면 우리 아들이 나한테 받은 노하우 플러스 자기가 개발한 노하우 플러스 그 아들한테 물려준 그 노하우 그러면은 대대로 내려가면서 가장 유명한 사과를 이렇게 생산할 수 있겠다. 모범된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없는 가업이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이제 꿈을 그렇게 가졌거든요. 결론적으로 손자를 장인, 뭐 사과의 장인을 만들고 싶으신 건가요? 그러면? 예, 예. 사모님은 처음에 반대 안 하셨어요? 이 꿈에? 반대했죠. 저희 반대했어요. 반대하셨어요? 최근은 뭐 아들 농사 짓는다고 반대한 게 아니고 같이 농장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부딪힐 일이 많으니까 맞아요, 맞아요. 네. 그것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지금 20년, 30년 같이 짓는데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어요. 오, 진짜. 농사 짓다 할 때 그것 때문에 이제 반대를 했고 그걸 해결하는 것은 아, 나구나 내가 느꼈어요. 그래서 두 가지는 맹세한다. 첫째, 절대 일터에서 싸우지 않는다. 두 번째는 밥상머리에서 잔소리 안 한다. 그건 하여튼 내가 탁 지켜요. 와, 정말 신지식인 다우신데요. 사과 맛있게 보이는데 맛 좀 봐봐. 어, 너무 맛있어. 그러지? 우리 사과 맛 최고야. 여보 사랑해.